적국씨 왜 그러죠? 아, 여유증이 좀 수술해야 되는 협찬 받은 여기 왜 그러죠? 아니 좀 제가 네, 반갑습니다. 버거왕입니다. 드디어 또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포천은 여름 겨울밖에 없습니다. 와, 많이 추운데 오늘 저희가 야외에서 먹어볼 PPL 먹방은 바로 건봉국밥입니다. 건봉국밥. 이야, 건봉국밥! 여기 순천 가서도 제가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 안에서 대한민국 3대 국밥이 맞아요. 여기 국밥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건봉국밥이 또 밀키트를 출시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버거영 유튜브 한지 벌써 이제 한 4년 차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뭐 조회수도 살짝 좀 딜드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뭐 PPL이나 광고를 찍지 않으면 저희 버거 크루들 그리고 버거영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해야지만 또 이 업체들도 또 잘 되고 버거영도 또 그 안에서 버티고 새로운 컨텐츠들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찍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만 이해 부탁드리고 건봉국밥 아주 맛있게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국밥입니다. 건봉국밥. 아우 예. 자, 건봉국밥 보니까 국밥 고기 건더기가 또 따로 이렇게 돼 있고 파 건봉국밥 대파도 이렇게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국밥 요 국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국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건봉국밥에 35년의 노하우로 끓여낸 잡내 없는 맑고 깊은 맛 건봉국밥 국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럼요, 맞아요. 이 추운 날씨에 요거 국밥 안 그려주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제일 쉬운 국밥입니다. 야, 고기 건더기 봐.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 건봉국밥 자체가 사실 워낙 전통도 오래됐지만 이 밀키트가 요즘 대세잖아요. 야외에서 또 먹는 이 버거영의 야외 먹방 사실 여러분들 그냥 드셔만 보셔도 압니다. 이 비주얼만 보셔도 알아요. 여기다가 대파도 또 넣어줘야죠. 야, 이렇게 또 대파들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것도 찍으려니까 비가 이렇게 오냐. 약간 쌀쌀하고 요 비 오는 날씨에 요 건봉국밥 한 그릇이면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 떡볶이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WWF! 프로레슬링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프로레슬링 사업을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만져보려고 지금 선수단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선수들 살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아비오백입니다. 아비오백! 다음 선수 저희 버거영의 WWF에서 키우는 유망주입니다. 커트 앵글! 와, 사이즈가. 야, 야. 버거영의 WWF. 많은 분들이 헐코간, 워리어, 빅보스맨, 더락 등등 많은 분들께서 WWF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프로레슬링 WWF를 지금 다시 한번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커트앵글 밥상민입니다. 커트앵글. 대한민국의 아비오백 백이사입니다. 적국씨 왜 그러죠? 아, 여유증이 좀 수술해야 되는 협찬 받은 여유증을 고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돼요 이거. 예,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그러죠? 버거영의 WWF! 요 건봉국밥이 끓기 전에 요 김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국밥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요 건봉국밥집의 이 건봉김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입니다. 김치맛 때문에 국밥을 먹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정도로 건봉김치도 여러분들 밀키트로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봉김치! 진짜 레슬링 컨텐츠 하실 거예요. 해야지. 무한도전처럼. 해야지. 와. 나는 지금 뭐 할지 고민 중이야. 더락 아니면은 골드버거. 골드버거. 골드버거? 브록레슬러 아니면 골드버거인데. 와. 이거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사실 카메라 밖에서 지금 뽀대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얘네들 때문에. 의상으로 못 이기겠네 일단. 밥을 말자 아예. 아, 그냥. 좋지. 와. 야, 죽인다 죽인다. 술안주 스타일.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먹으면 뭐 그냥 해장 끝이지 뭐, 안 그래? 날씨가 추우니까 생무룩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35년의 전통입니다. 야, 여기 후추 살짝.
야. 자, 그릇 드시고. 어우, 춥지?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 야. 와. 야, 위에 그냥 담가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야. 자, 건반 오빠 한 그릇 하겠습니다. 와. 와. 국밥으로 된 밀키트는 건봉국밥 1등이야 진짜. 아니 그 매장에서 먹는 그 국밥 맛이 나요. 김치가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 오리지널이네. 야, 뭐이 홍보가 쏟아지냐. 캠핑 가서 술 많이 먹는 분들 있잖아. 다음날 아침에 이 건봉국밥 하나 갖고 하면은 게임 끝날 것 같아. 아침에도 집에서도 그냥 금방 끓일 수 있겠다 이거. 해장용으로도 금방 끓일 수도 있고 간편식으로 진짜 좋아. 고기에 잡내도 하나도 네. 안 나고 육수도 진짜 깔끔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건봉국밥 이 세트로 사갖고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봉김치도 따로 파니까 여러분들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건봉김치 이거 자체가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그래도 이렇게 음식 맛볼 때 우리 뽀대가 안 먹으면 서운하지. 뽀대야, 완전 코리안 스타일로 먹어보자. 섞어서 하나요. 와, 이거 진짜 시장에서 파는 그거네. 그러니까 몸에 약간 그치 좀 약간 추위기가 있었는데 먹으니까 게임 끝나지. 와, 우후. 이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건봉 김치. 와, 넘버. 끝내준다, 끝내줘. 이거 우리 지금 세 개 넣나? 네. 그치, 세네 명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집에서도 진짜 아침에 이거 한 그릇 딱 먹고 하면은 출근하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 너무 좋네요, 양한테 보니까. 야, 냄새의 비율을 잘 잡았네. 하나도 안 나네. 여러분, 버거행입니다. 먹어, 먹으면 하자. 오늘은 야외에서 건봉국밥을 동생들이랑 함께 먹었는데, 원래 건봉국밥 대한민국 3대 국밥입니다. 제가 먹어본 국밥 중에 가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국밥입니다. 밀키트로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국밥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건봉국밥 많이 사랑해주시고, 건봉국밥 드실 때 여러분들 건봉김치 한번 시켜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로 퀄리티가 다릅니다. 집에서 혹은 캠핑장에서 많이들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음식 맛의 리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야! 에이씨, 야 근데 맛있지 않아 진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 먹자.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야, 좀 남은 거 더 먹어. 어우, 좋다. 너무 좋다. 찌개 끓여 먹어도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아줌마, 여기 딱 주세요.